Freebird. 안녕하십니까. 1, 2, 1, 2, 3, 4. 그 프렌즈 참 재밌었는데. 그렇죠. 프렌즈 피비가 스멜리 캣, 스멜리 캣. It's not your fault. 네. 그 뮤직비디오도 있습니다. 네. 노래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같이 리뷰하는 기타가 바로 헬로키티. 드디어 정식 라이센스로. 네. 예전에도 좀 헬로키티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정식 라이센스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새로 제대로 발매가 출시가 되었죠. 이누 씨가 빨간색, 내가 핑크색, 이거 블랙도 있네. 블랙은 이거 뭔가 약간 토치로 요 앞면만 끄슬린 것 같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타 타닥기 같은 느낌이죠. 로스트 기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캐릭터가 들어가갖고 이렇게 좀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기타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연주감도 좋고요. 연주감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헬로키티를 메고 기타를 쳐도 욕먹지 않을 입장이라면 네. 누구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금 네, 자제. 핸드폰도 헬로키티인데 이게 중년 남성이 이런 거 하고 되니까 욕을 막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네, 뭐 이건 뭐 결국엔 자기의 취향이죠. 자기의 용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 간 친구 이름이 뭐지? 아까 너랑 병훈이야. 병훈이가 주고 간 헬로키티 인형도 달려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이거 지금 보면은 이 키티는 이제 TJ 트랜스에서 출시되는 헬로키티 어쿠스틱인데요. 뭐 공장 모든 공정이 이제 저기 뭘로 그거 저기 국내로 이제 메이드니까 네 국내 생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상당히 퀄리티는 좋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직구판과 스프러스 상판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마로스 아주 일반적인 키티가 달려 있다는 것 빼고는 아주 일반적인 양질의 어쿠스틱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양질의 어쿠스틱 기타. 네, 양질의 어쿠스틱 기타예요. 후면부 축구판 보면은 뭐 기가 막힙니다. 누가 뭐 그냥 뭐 캐릭터 단 대충 만든 기타로 생각하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게 헬리코티의 그 머리만 딱. 네, 리본만. 아, 요거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여기가 헤드라 이거지. 예. 기타 헤드에다가 머리띠만 딱 이렇게 해주는. 얼마예요? 네. 얼마야? 가격이요? 네. 30만 원이요. 아, 조금 비싸서 살라 그랬는데. 키티 값이 좀 있죠, 키티 값이. 있죠. 자, 이거 다 또 까만 걸 많이 보여줘. 일단 보면은 이것도 되게 참 귀여운 게, 이거 이게 헤드 매칭이야, 또. 그죠? 헤드 매칭. 예, 독하게. 이게 끝인 것 같아, 이게. 핑크 헤드 매치. 네, 핑크 헤드 보면은 이게 보통 핑크 기타는 축구판까지 다 핑크잖아요. 이것도 아니야. 어, 상판만 핑크야. 어, 상판 핑크. 상판 핑크. 네, 상판 네, 핑크. 그렇습니다. 네. 야, 귀여워요. 1976년도에 헬로키티가 탄생했군요. 네, 엄청 오래된 캐릭터 중에 캐릭터. 선생님이랑 거의 뭐 연배가. 선생님보다 좀 어리긴 하지만. 네. 아, 그 자꾸 나이를, 예. 네. 최 PD님 연배랑 좀 비슷하겠군요. 그럴 키티가. 것 같습니다. 바로 딱 똑같을 것 같아. 네. 그러게요. 최 PD가 용띠인가요? 아, 똑같구나. 맞아. 나이가 많네, 키티가. 76년이 네. 용띠 맞습니다. 중년 고양이네, 중년 고양이. 중년 고양이네로. 야, 그건 관계없죠? 네. 네, 내가 뭐, 넥도 원피스 마호가니 사용을 하고 있고, C쉐입이기 때문에 연주가 편안하고요. 진짜. 이거는 정말 진짜. 자기가 키티를 버틸 수만 있고, 남들이 자기의 키티를 버텨줄 수만 있다면, 남녀노소 다 연주가 가능합니다. 내가 최대니까, 내가.
아닌가? 어, 오랜만에 봅니다. 이누 씨의 잔인한 눈. 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자기만 좋다고 쓸 수 있는 기타는 아닌 것 같고요. 옆에서 너무 싫어하면 어떻게 계속 들고 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죠, 좀. 네, 그렇죠. 바디가 또 OM 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그맣고 이렇게 좀, 저기 뭐야 좀 슬림하고 하여튼 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처음 기타 시작하시는 학생들 미니 기타 너무 작다 싶으시면 OM 바디가 딱 좋죠. 딱 좋죠, 네, 맞아요. 예, 이거는 정말 그 여학생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어, 시작할 때 선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모델이네요. 여학생 왕따 당할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좀 우렁찬 남학생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좀 불끈불끈한 남학생이 역으로 더 완전 왕따다. 아, 이거 어려운 모델입니다. 이거 아, 쓰고 싶어도 마음껏 쓸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세 개 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뻐요. 이쁘죠? 세 개를 동시에 보시니까. 어휴. 아, 집에 세 대가 이렇게 딱 있으면 집이 따 집단 따 돌림을 나. 아, 정말 귀엽고 좀... 사랑스럽긴 한데 네. 이걸 버틸 수 있는 분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닛산인가 어디 경차 중에 헬로키티가 붙여져 있는 경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기타를 싣고 헬로키티 장식으로 한 방석으로 시트를 다 덮고 헬로키티 화장지를 그거 다 놓고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키티 매니아군요. 키티 매니아. 그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님이신데요. 헬로키티 스콰이어를 사갖고 개조를 해갖고 메인 기타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원래 메인 기타는 파이어버드였는데 그건 저한테 주시고 아, 나 헬로키티가 좋아요. 역시 자기의 취향에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미친놈이죠, 좀. 네. 1, 2, 3, 4. 잘 친다. 애도 소리가 안 들어가요. 마이크를 가려요. 야, 그렇습니다. 가격이 30만 원대 초반, 극초반. 네. 자, 헬로키티 백을 보여드리죠. 아, 이게 백이. 네, 백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가방에 넣어놓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헬로키티를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가방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메고 다닐 자신이 있는 분들 사서 네 가져가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거 메고 못 다니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저는 기타 가방도 헬로키티입니다. 네 맞아 선생님 헬로키티죠. 키티는 핑크색입니다. 네. 이거 내가 사야 돼 이거. 선생님이 사시면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크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키티라는 이 귀여운 캐릭터를 통한 양질의 기타 너무 편협하거나 이렇게 좀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크 4개 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뭐야 기타 퀄리티도 좋고요. 가격 대비 성능기도 괜찮고 뭐 기타 이쁘고 키티도 귀엽고 한데 다 좋은데 뭐냐면 이게 접근성이 제가 남녀노소를 다 타겟팅을 해드렸잖아요. 다 치기 좋고 다 좋은데 정말 과연 이걸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기타로 자기 기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간의 걱정 때문에 아이유와 김병호 이 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헬로키티 기타는 두 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이제 갖고 싶지만 과연 내가 칠 수 있는 기타인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뭐 저는 태봉이 3태봉 3태봉 네. 오늘 헬로키티, 헬로키티의 헬로키티 기타 봤고요. 야, 이거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완벽한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네, TJ 트랜스, TJ 트랜스에서 출시된 정식 라이센스로 출시된 헬로키티 헤드매칭 상판 상판 핑크. 네, 상판 핑크 같이 보셨고요. 상판 블랙, 상판 핑크, 상판 레드. 네, 그렇죠. 같이 보셨고 다음 시간에 또
너무너무 저희에게 잘 어울리고 다음번에는 마징가제트 뭐 좀 되려나 네, 잘 어울리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모델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